냉장고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라일이 있는 거를 점심에 줘. 아, 더러운데. 아, 여기가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꿀템이야. 우와. 이제 제가 30개를 비교해봤는데. 몇 개를 비교하셨다고요? 30개. 비교하지 마, 키키야. 넌 너만의 장점이 있을 거야, 어딘가. ESTJ가 엄마가 되면 이런 반응이 생기는군요. 짠! 우와.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냉장고 열어봐도 됩니까? 아, 냉장고. 냉장고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남편이 애기 밥 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라일이 있는 거를 점심에 줘.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거를 한 세트인 거죠. 한 세트를 점심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남편분은 자율성은 없지만 편하긴 하시겠다. 그죠? 애기 반찬을 담는 통인데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아, 그것도 편하지. 네, 그래서 나눠져 있어서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줘요. 아, 이것도 꼭 추천하고 싶은. 네. 아, 뭐예요? 박회인이라고. 네. 제가 원래는 이제 그린박스라는 이거를 사용했었거든요. 네. 이 재질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흡수해서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해줄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마늘을 냉동하지 않고 얼마나 보관이나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두 배로. 그렇구나. 진공을 했을 때. 진공을 하니까 확실히 오래 가더라고요. 확실히 오래 가는구나. 네. 기계가 또 더러운데. 아, 여기가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가 더럽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자꾸 이러실 거예요? 이게 더럽다고요? 아, 근데 너무 작은데, 기계도?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자기 혼자 진공이 되고. 오! 멈추면 진공이 다. 오, 너무 괜찮다. 네. 애기 반 요리하려고 사면 너무 소량을 사용하다 보면 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고 찾기 처음에는 이거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건데,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아, 저 샐러드를 자주 먹잖아요. 아, 그러면. 샐러드 1kg 사면은 제가 막 버리는 게 나중에는 이게 엄청 이제 냄새나고 상해지거든요. 이거 꼭 필요하겠다. 네. 이거는 이제 애기 된장. 아, 저염 된장. 네, 저염 쓰시는구나. 된장. 얼라맘마. 네, 고추장. 처럼 쓰는 파프리카 장이거든요. 네, 좀 매운맛 적응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계속 아이들이 주로 간장으로 간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질리는 그런 맛이 있어서, 파프리카 가루도 사용하고, 파프리카 장으로 볶음 요리. 너무 꿀팁이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현이의 일과표, 이거 엄마가 작성하신 거죠? 네, 아빠가 이제 이걸 따라서 아침식... 움직일 수 있도록. 야, 다현이 되고 싶다. 이게 잡혀 있어야지 자신감이 확실히 붙잖아요. 그죠? 네, 뭘 해야 되는지 헤매지 않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획을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짜시니까 안 지킬 일이 없네요. 이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남편이 식단을 구성할 때 이제 탄단지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소고기, 닭고기, 두부, 달걀로 반찬을 다 주는 거죠. 근데 비타민 무기질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줬으면, 몰랐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만큼 먹어야 된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면은 몰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렇다면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자. 그리고 여기는 이거, 이건 뭐예요? 저희 이제 그 베리아스랑 쿠킹박스. 아. 이제 그 워킹맘식을 제가 저도 이면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원하는 친구들은 주중 점심이 없고, 이제 주말에는 점심 포함해서 이 재료를 다 보내주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레시피 보고 이제 재료 꺼내서 이제 양념 넣고 요리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일주일 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주일 가요. 저희 산지에서 바로 가지고 오니까 그 중간에 그걸 확 줄여서 오케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엄마랑 애기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맞아요. 양을 많이. 양을 많이 주문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괜찮다. 이렇게 다양하게 엄마가 혼자서 계획을 해서 줄 수 없거든요, 사실. 이걸 누가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러니까 아웃소싱을 쓰는 거죠, 아웃소싱을. 그죠? 일단은 여기 원래 이렇게 비어있어요, 지금? 저 지금 화나려고 해요. 원래 이렇게 비어있어요? 원래 이 빨리빨리 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 지금 아까 그 책 읽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숨 열 번 쉬는 거. 괜찮아, 비교하지 마, 키키야. 너 너만의 장점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상하부장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미역도 되게 대용량을 많이 사놓으시네요. 미역을. 네, 사서 이제 소분해서 두는 편이고. 아, 이거 쓰시는구나. 채소 씻을 때. 아, 네, 맞아요. 채소 씻을 때도 진짜 다른 엄마들 뭐 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넣고서 한 몇 분 있다가 헹구세요? 5분 정도 하고. 그 정도 하면 많이 헹궈요. 또. 아, 오케이. 네, 이거 바로 지워지거든요. 아, 바로 지워져요? 네. 꿀팁이다, 완전 꿀팁. 진짜로 지워져요.
진짜? 네, 내가... 제가 진짜 많이 사봤는데 옷에 거의 얼룩 거의 다 지웠어요. 이거는 뭐예요? 에코샵? 이건 이제 아기 젖병을 옛날에 열탕 소독을 주로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걸로 소독하고 있어요. 실리콘은 저걸로 나왔어요. 열탕 소독을 하고 있고 수저라든지 사실 같이 써도 되잖아요. 그냥 엄마 세제 같이 잘 안 쓰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조금 몸이 네. 약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잔류 세제가 남을까봐 네, 걱정되는 게 있어서. 야, 진짜 세심하다. 아기 수세미는 따로 쓰세요? 이제는 같이 쓰고 있고 이게 네. 이제 수초라는 게 네. 바로 여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를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네. 펌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해서 엄청 빛이 나거든요. 매일 이렇게 설거지가 끝나고 씻어주는 거죠. 지금 약간 목소리에 희열이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맞죠? 네 이렇게 하면 물때도 지워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진짜 요리 좋아하시고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가보면은 주방 스테인리스가요 광이 나거든요. 세면대가 여기 광 나요 지금. 여기 어떻게 할 거야? 광 나요 지금. 이거는 왜 놓으셨어요?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물 절약. 아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할 때. 원래 라운드 쓰기도 했고 뭐 네. 다른 거 많이 썼는데 이게 내구성이 좋더라고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다 놓으세요? 아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이렇게 탈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바로. 바로 어디다 넣어요? 네, 음식물 거의 없어요. 젖병 세정제 이제 네. 이걸로 컵 씻으시는 거나. 네네 맞아요. 근데 애기 컵에 한 개도 안 걸려 있네요. 이것도 바로 넣으시는 타입이야? 아, 네. 바로 넣으시는 타입이야. 오, 지금 여러분 이거 한 개인 줄 아셨죠? 이거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꿍. 빨대를 이렇게 뒀구나. 네. 왜냐면 빨대가 이게 참 마른 다음에 어디 놀 때가 참 애매하거든요? 네. 아, 이렇게 껴놓으셨구나. 괜히 이것도 알고 싶어. 이거 다 해줘요? 네. 이 집에 있으니까 다 해줘 안 갔지? 막 이래. 이거는 뭐예요? 아기 먹는. 자일리톨 캔디인데. 자일리톨 캔디. 우설탕이라서 중치균 네. 때문에 이제 혹시나 중치가 생길까 봐. 그치. 뭐예요? 애기 양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8 스푼이거든요. 여기에 하기에는 우리 양념통이 너무 크니까 네. 대부분 흐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애기는 소량만 넣어야 되니까 저렇게. 1/8 스푼 있는 가정 얼마나 되냐고. 지금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1/4 뭐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오케이. 추천하는 아이 수저 이런 거. 유의 루이. 아, 루이. 라는 제품인데 루이, 루이. 코코넛 네. 껍질로 만든 거거든요. 아 스파게티 같은 거를 이거 자꾸 빠지는데 이거 잘 돼요. 아 곡면이 있네 이렇게. 네, 그래서 잘 퍼지고 숟가락처럼 먹기도 하고 요즘 또 젓가락을 사용해서 네. 꼬로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가벼워서 아 그렇구나 네. 이거 너무 좋다. 애기 잘 먹이려고 별별걸 다 고민해보잖아요. 특히 이음식 단계에서 조금씩 넘어올 때 네. 그때 아 숟가락 탓이야 이러면서 숟가락 현란하게 바꿔보거든요. 근데 결국엔 잘 먹는 거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이라고 이게 이제 조셉이라고 보통 칼질을 엄청 얇게 하기가 네. 좀 더 위험하고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단계도 이렇게 나눠지고 잠금 장치도 되어 있어서 너무 얇게 잘 썰려.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이제 짧은 작은 야채나 손 다치니까 이렇게 잡고. 오 세심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득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잘 됩니다. 여기 이제 넣어가지고 흔들면 바로 밥이 돼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애기도 만들고 싶겠다. 네. 보통 그러면 이런 약간 주방 도구들 이런 건 어디 사이트에서 많이 사세요?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조사를 많이 합니다. 조사를 많이 해요. 네.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뭔가 안전 뭐 이런 거 실용성. 네.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었구나. 아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시는구나. 소분 해버리니까 네. 며칠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순한밥상이라는 네.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같이 팔거든요. 이 쌀로 만든 거라서 네. 부담이 없어요. 조금 이를 못 먹는 아이도 네. 먹을 수 있는. 이거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열어봐도 돼요? 네. 아, 오늘 점심에 먹을 갈비찜. 아, 웬일이야. 미치겠네. 끝났습니다. 촬영. 여러분 촬영 끝났습니다. 가세요. 냄새가 지금 어마무시해요. 지금. 와. 여기도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아니요. 거기는 참고. 참고라서. 그래도 여기도 열어보지 말라는 데가 있어서 나 되게 지금 안심했어. 되게 인간적이다. 느꼈어. 그러니까 여기가 창고거든요. 아. 거기가 창고처럼 되겠구나. 네, 팬트리. 아. 팬트리 뭔가. 네. 되게 크다. 되게 크다. 역시 신축들은 진짜 팬트리나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죠. 뭐 없네요. 네. 근데 물건을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딱딱 갖고 계시나 봐요. 많이 사는 편이 아니라서 네. 집에 쓸모가 없어진 건 바로 처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주변에 이제 필요한 지인한테 나눠주거나. 되게 결단력 있다. 왜, 이거 아깝다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느꼈어. 성공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잘 붙어 있어야 돼. 지금 대화 나눠보니까 이분은 요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걸 네. 운영하고 계시죠. 아이 반찬들을 몇 가지 좀 추천을 해주실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요리를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도 그걸 한번 배워볼게요. 전문가님 옷 입으십니다. 아니 이렇게 세팅하면 왜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야 지금 봐봐요. 이거 너무 있어 보여. 처음으로 네. 보여드리고 싶은 요리는 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뭐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모두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기에 씹히는 거라든지. 그래서 단백질 폭탄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닭 안심, 두부, 달걀을 이용해서 네. 전을 만들어 볼 건데 네. 입자를 부드럽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잘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다 무항생제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12개월쯤에는 무항생제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냥 다 같이 네, 먹는 다 같이 먹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쉬워야 돼요. 먼저 닭을 으깨고 두부를 으깨고 달걀을 풀어서 섞으면 끝이에요. 너무 쉬운데? 네. 이게 닭 안심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렇게 으깨기만 해도 엄청 으깨져요. 이렇게. 진짜네. 근데 이제 뭐 닭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월 수 상관없이 지금도 잘 먹는 건 거죠? 네. 12개월 무염식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양념 없이 주시면 되고 저염식을 먹는 친구들은 양념을 만들어서 발라줄 거예요. 초록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걸 간식으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간식은 이제 아이가 식사에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작은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했다. 그럼 단백질을 이용한 간식 뭐 이렇게 해주시면 개념이 달랐네.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작은 거 하나 알려주는 것보다 네. 원리 그럼 딱 간식에 대한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가자고 없어요 집에. 네. 주스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그 원물로 만드는 거죠. 같이 만들어요? 집에서 만들어요? 네. 나 지금 표정 아 미치겠네. 아 이렇게까지 네 으깨져요. 저도 근데 애기 낳고서 네. 요리를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저도 원래 요리를 잘하고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기를 낳고 애기가 내 책임이 되니까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문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잘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 때는 잘 먹었어요. 그건 다 따라해서 쉬우니까 유아식 시작하고 나서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라든지 논문 뭐 책 다 찾아보니까 12개월, 24개월쯤에 아이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입맛도 자연스레 떨어지고 밥을 잘 안 먹어요. 아~ 근데 엄마는 너무 소급하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또 타가서 먹이고 그러니까요. 싶지. 아 이제 도마는 쓸 일이 없구나. 네 그래서 이제 씻어 흘려. 이봐 이게 살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 하고 바로 씻어요. 두부는 이제 뭐 면보에 짜셔도 되고 한데 잘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고 면보를. 두부를 이렇게 반으로 한 다음에 굳이 막 강하게 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네. 두부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짜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달걀을 달걀을 잘 풀고 이거 두 개 섞으면 끝이거든요. 오, 이거 뭐야? 이거 꿀템이야. 이거 꿀템이야. 이게 이제 달걀 섞어주는 건데 네. 엄마가 사주셨거든요. 한번 네. 해봐도 돼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거품 낼 때도 좋고. 아 거품도 잘 나요? 네. 와 너무 재밌다. 어머니도 요리를 좋아하세요? 아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좋아하세요. 그게 있네 유전자가. 동생도 이제 요리를 하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셨던 닭 안심 그리고 두부를 섞어볼게요. 네. 다이어트 돼도 좋거든요. 그쵸. 좋은 소스를 한번. 그건 뭔가요? 이건 치킨 스톡인데 애기들이 먹으니까 이 옥소라고 해서 첨가물을 좀 적게 들어있는 큐브 형태로 된 게 있어요. 아, 네네. 물에 넣고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죠. 아, 그렇네. 더 많이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올리고당도 정확한 계량 4분의 1큰술씩 하고 치킨 스톡은 1큰술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전을 굽고 위에 발라서 다시 한번 구워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염식을 먹는 친구들은 더 좋아할 거예요. 이건 아보카도인데 발연자음하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다이어트 용도로. 네, 맞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네, 한 개씩 부치면 시간이 일단 너무 오래 걸리고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요리하시면서 센 불에 하시거나 맞아요. 또 너무 약불에 하면 고기에 육즙이 다 빠지고 고기 같은 거 볶을 때는 중불이 좋거든요. 중불이 좋고 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약불로 볶아주는 게 좋고 아, 네. 센 불은 빨리 조릴 때 맞아 불 조절이 참 어려워요. 정확한 계량 그리고 불 조절 근데 그걸 눈대중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눈대중으로 하는데 사실 레시피를 제가 적어야 되니까 내가 눈대중으로 얼마큼 넣은 게 얼마 정도인지 그쵸. 네.
사실은 그냥 평소에는 먹을 때. 그쵸. 계속 중불로 쭉 가는 건가요? 네, 중불로 하고 이제 양념을 바르면 낮춰야 돼요. 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인덕션인가요? 아니면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아, 아. 양념을 바르고는 좀 빨리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양념을 바르는 거구나. 탈 것 같으면은 화구로 바꾸면 됩니다. 빨리 안 사라지니까 여기. 근데 화구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다. 아, 남편이 매일 밤에 닦고 있어요. 근데 맨날 닦는다고 해서 이렇게 반질반질 유지가 되나? 아, 이걸로 닦아서 그런가? 식탁 상판하고 여기를 엄청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발효 수정이라서 또 무해하고 아~ 너무 좋더라고 이거. 어, 추천 추천 감사해요. 남편이 저 다 떨어지면 빨리 사달라고. 진짜 맛있게 됐어요. 이게 우와 우와 귀여워. 아까 그거 더 쉬운 거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네. 치킨 스톡 30ml. 오, 이거 30ml? 네. 우유도. 아기 소금도 따로 쓰세요? 네. 한 꼬집 넣고 네. 올리고당 쪼로록 정도 김이 나오고 약간 뜨거운 김이 있으면 준비한 표고버섯을 볶아서 졸여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네. 그냥 우유 맛이 나지 않는 이유가 치킨 스톡을 써서 그렇거든요. 아~ 조금 더 넣을게. 네. 치킨 스톡을 쓰면 감칠맛이 있어요. 육수도 보통 멸치, 다시마 많이 알고 계신데 맞아요. 저는 이제 멸치, 다시마, 그리고 갓소부시. 갓소부시. 네, 가다랑어포. 그 다음에 이제 치킨 스톡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다현이는 발달이 어때요? 좀 성장 발육이나 이런 상황? 키가 지금 이제 98cm, 몸무게가 14.5kg. 크다 되게 크다. 네, 발도 좀 크면 150이고. 남편분이 크세요? 네, 남편이 조금 큰 편이라서 얘기도 큰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그치, 잘 먹고 잘 자고.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해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많고 식재료로 다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양제를 아침 4개를 먹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하고 이제 배도라지 그걸 먹고 나서 장기침을 하네요. 이게 비타민 D거든요. 네. 이거 온영 박사님이 하시는 거. 이게 두 개가요. 아, 멀티비타민. 이게 성분이 아, 네. 가장 좋았어요. 제가 30개를 비교해봤는데. 몇 개를 비교하셨다고요? 30개. 다 뒤졌는데 네. 이게 제일 좋았어요. 맛도 그 성분에 비해서 괜찮고. 네, 배도라지는 이거 아니면 이거를 너무 먹어요. 달지 않아요? 이거 아닌가? 안 달아요. 이걸 애기가 먹을 수 있나? 정도 맛인데 먹더라고. 이거는 뭐예요? 그 같은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도라지를 쓰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는 엘더베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거는 약간 포도 맛에 가깝고 이거는 이제 배도라지 맛이 가깝고. 너무 꿀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그냥 얘들 받아가도 되나? 이게 생각이 들고 막 부르네요. 지금 비주얼 봐봐요. 이거 파인다이닝에 나오는 파스타 위에 있는 그거 같아요. 치즈를 네. 안 넣었네. 잠시만요. 치즈 언제 넣었어야 됐어요? 중간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걸 설명하다 보니까 치즈를 안 아이 인간적이다. 처음이다. 막 이래. 표고버섯이 특유의 향이 있어서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제 이걸로 하면 이제 우유의 맛은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맞아요. 치즈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이건 잘 먹더라고요. 좋다 좋다. 그래서 안 좋아하는 재료가 있으면 크림조림으로 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파프리카 가루? 아, 파프리카 가루. 아, 파프리카 가루는 약간 매콤한 향인데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제가 살짝 먹어볼게요. 네. 아, 빨갛긴 하나. 네, 그렇죠. 빨간 파프리카를 사용한 거라서 약간 있죠? 있다. 약간 있네. 이 정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매운맛 네, 적응시켜주면 좋아요. 어린이집 가면 이제 네. 깍두기도 김치도 먹으니까 맞아요. 조금 저게 들어가면 이제 맛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제가 초록이라 생각하고 네. 우리 초록이 좋아할 맛인가? 이제 이게 무슨 맛이냐면 달걀이 갖고 있는 그 맛 안에 담백한 그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심일 거고 되게 폭신폭신하게 만드는데 계란물만 있었으면 이런 폭신함은 안 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점이 식물성 단백질과 그 동물성 단백질 같이 들어있는 거라서 또 더 좋죠. 동물성만 섭취하면 이제 비만을 초래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섭취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네. 맛있네. 이거는 싱겁긴 하지만 그렇네. 조금 싱겁네. 그냥 너무 맛있다. 크림 자체가. 그러니까 표고버섯 자체가 뭔가 쓰고 이러잖아요. 사실 얘만 먹으면 어른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다 싹 덮어주니까. 네, 크림이 조금 강하니까 우유하고 치즈만 있어. 그리고 애들도 식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표고버섯 식감이 미끌미끌하게 아주 재밌으니까 좋아하겠다,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대화를 해서 그렇지 이것만 하면 더 후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더 다 먹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먹고 그럼 우리 이제 식사를 할게요. 네. 엄마는 자기가 지금 일하는 것보다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고 이 유아식하면 베리버스장이 생각나게끔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기 일 적고 나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상도 여자 이런 식인 건가? 그리고 이제 안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찾으러 왔었던 그리고 오자 바로 결혼을 뭐야 로맨스 이집 남편 로맨스 잘하네.